아멘 소리를 크게 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축사, 코리아 선교 방송 한 살 첫 돌을 축하합니다 하면은 맞춰지는 것인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냥 말로만 하고 내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코리아 선교방송 노래 한번 하고 해보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목사가 올라와서 해피 버스데이만 하고 내려갔다라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서 말씀 하나는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좀 눈치 빠른 분들은 본문 말씀 함께 찾고요.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1년을 버텼다는 것은 2년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신 거예요. 예전부터 아이들도 첫 돌이 지나야 고적 신고를 했었어요. 100일을 지나고 첫 돌을 넘어서야 아 얘가 사람으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호적에 신고하고 그랬어요. 특히 저희 또래 혹은 저희 선배님 또래 많은 분들은 호적이 그래서 늦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애가 부실해서 시원치 않아서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몰라서. 즉 여러분들 한 살을 지났다라는 것은 두 살, 세 살, 20년, 30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같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40초.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 울며 맨발로 머리 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어려운 여러가지 역경과 상황들을 다 견뎌내면서도 고난 중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특별히 깨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합력하여 합심하여 코리아 선교 방송을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송으로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